자, 홍게와 대게를 얼핏 등껍질만 보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자, 어떤 것이 홍게인지 어떤 것이 대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죠. 자, 근데 다리 색을 보겠습니다. 다리 색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자, 다리와 다리의 색은 확연히 차이 나죠. 등껍질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. 홍게와 대게를 구분하기 힘듭니다. 근데 다리 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다리 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배 쪽을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배. 자, 색이 금방 차이가 나죠. 홍게와 대게. 근데 홍게하고 대게하고 서로 교배를 해서 그 중간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게인데도 홍게처럼 그렇게 붉은색을 가진 것이 있어요. 그렇다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붉지는 않습니다. 이 홍게도 대게의 일종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게는 숫게입니다. 암캐가 아니에요. 여기 숫게입니다. 암캐는 잡을 수 없습니다.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암캐가 유통된다면 잘못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솥에 놓고 보니까 홍게와 대게 배쪽 색을 놓으니까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죠. 자, 근데 이 대게만 보면 대게 살을 보면 굉장히 붉어요. 그래서 이걸 보고 홍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자, 다 됐습니다. 대게와 홍게는 색이 이렇게 배쪽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등껍질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. 자, 보시면 등껍질만 봐선 대게인지 홍게인지 바로 구분이 안 되죠. 자, 그러나 배 쪽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배 쪽을 보면 대게와 홍게가 아주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. 맛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리살 보겠습니다. 다리살은 자, 이 부분을 꺾으면 되겠죠. 자, 꺾어서 한번 이 정도 수율이면 괜찮습니다. 약 한 70% 정도 수율인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비풍계를 좀 가져왔습니다. 다리 하나가 뭐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팔다가 뭐 죽은 거 이런 개를 사 가져왔는데요. 요 개는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얘도 지금은 다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. 이렇게. 또 비품계를 팔기도 하는데 비품에서도 살이 잘 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얘는 힘이 넘치네요. 살아 있는데 여기 보면 다리가 여기 떨어져 있죠, 그죠? 여기 보면 아가미 색깔이 진한 것이 살이 잘 들은 겁니다. 생각보다 아프네요. 홍게를 홍게도 역시 비품을 사가지고 왔는데요. 요 홍게와 다 합쳐서 15만원을 줬는데 게를 맛있게 먹으려면 게에서 피를 빼줘야 됩니다. 기절시켜서 삶을 때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 오늘은 이 컵에다가 게의 피가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가미에다가 가위를 넣습니다. 그 다음에 가위가 보이게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바닷물과 게 피거든요. 이것이 게를 좀 뭐라고 할까, 게 비린내를 좀 많이 나게 해줘요. 그래서 게 비린내도 적게 하고 살도 맛있게 짜지 않게 해줍니다. 맛있는 게를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.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게 피가 좀 한 3분 정도 담가놨습니다. 담가놨는데 자, 게 한 마리에서 어느 정도의 게 피가 나오냐면 자, 요 정도의 게 피가 나옵니다. 자, 이게 게의 맛을 짜게 하고 게 비린내를 많이 나게 합니다. 게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아가미인데 아가미 털색이 짙은 것 그것이 맛있습니다. 그리고 등껍질이 딱딱한 것 그래야 이 갑각류이기 때문에 허물 벗기를 하잖아요. 허물 벗은 지 오래된 거예요. 허물을 벗은 지 오래돼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살이 꽉 차 있고요. 허물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다리에 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살도 하얗습니다. 살도 하얗고 들어보면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아가미 털도
색이 연하고요. 근데 한번 보면 모르고 자꾸 봐야 알 수 있습니다. 허물을 벗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를 홋게라고 하거든요. 홋게. 홋게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물을 벗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개는 허물을 벗으면서 개가 커집니다. 커지기 때문에 예, 처음엔 좀 연하죠.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 예, 등껍질이 딱딱해집니다. 그러면서 다리나 이런 부분에 살도 차오르고요. 우리가 대게를 살아가면 아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? 아 요거는 조금 괜히 내가 속는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. 아 그래서 이 삐품 같은 경우들은 잘 사야 돼요. 잘 사지 않으면 정말 아, 속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대게를 살은 거와 아, 죽은 것을 같이 놓고 찌면 금방 맛을 알아볼 수 있어요.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. 그런데 아, 대게는 대게대로 아, 죽은 건 죽은 거대로 산 건 산 거대로 또 따져 먹으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. 찔 때는 솥에다가 찜기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붓고요. 예, 끓기 시작하면 게를 넣습니다. 게를 넣고 약 예, 가정에서는 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 예, 30분 정도 찌고 그 다음에 불이 강했을 때는 한 25분 정도 그 다음에 다 찌고 나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되겠습니다. 자,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자, 게를 넣습니다. 자, 게를 넣을 때는 게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예, 한번 쭉 짜주고요. 삐풍개기 때문에 예. 자,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살이 얼마나 들었는지. 어떤데, 고기? 볼까요? 자. 이 죽어 있는 개들의 특징은 이렇게 물이 찹니다. 예. 물이 차고 게장은 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예, 먹을만 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다리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만 하다. 예, 가성비 있다. 예, 예, 몸통살도 제법 있고요. 예, 몸통살 어디 보겠습니다. 예, 맛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리살 보겠습니다. 다리살은 자, 이 부분을 꺾으면 되겠죠. 자, 꺾어서 한번 예, 이 정도 수율이면 괜찮습니다. 약 한 70% 정도 수율인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짜지도 않고 예, 짠기가 잘 빠져서 예, 비린내도 적고 예, 그 부분 이 다리살 자, 이 부분도 지금 예, 살이 보이죠? 예, 맛있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살이 있어요.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을 꺾어서 예, 쭉 잡아당기면 살이 빠집니다.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있어요. 예. 자, 이 비풍게도 잘 고르시면 정말 먹을만 합니다. 자, 비풍게도 먹을만 하다. 예.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. 자, 그든지 잘 사야 되겠죠? 예. 살이 약 70% 정도 잘 찼습니다. 대게. 자, 이렇게 해서. 몸통살. 예, 몸통살. 됐어. 아, 비품게. 물론 이제 뭐 살아있는 것도 끼어 있었지만 예, 먹을만 하다입니다. 예, 잘 사면 살아있는 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예, 비품게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